선생님의 성공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그냥 지금 바로 찍는 거야? 선배님. 아니, 이걸로. 이걸로. 이거 그냥 이렇게 찍는 거야? 네, 선배님. 아, 진짜? 네. 진짜 생리혈이구나. 아직도 근육이 많이 화나 있네요. 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미리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죠? 아니지, 그런 거 안 하지. 했으면 지금 그만하지. 이렇게 돼 줘. 아침에 이게 잘 안 된다 표정이. 방금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난 지 한 20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게, 머리도 이렇게 되게 유아인 머리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안 감은 거야? 한 냄새 한번 맡아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 아, 이것도 찍고, 계속 찍고 있는 거야? 네. 근육 잘 나와? 네. 네. 아니면 후면 어깨라든가 이런 데 잘 나와, 지금? 삼두 잘 나와? 아침은 거의 이식단이에요, 지금? 거의, 첫 끼는. 하루 스타트는 거의 항상 이런 식이 먹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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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들어오기로 해도, 와.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이제 깨방정. 네. 타프 시리즈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촬영이 있고, 끝나면 이제 종합격투기야. 네, 끝. 아. 종합격투기 이제 내 삶의 나. 아. 너무 재밌어. 뭘 간단하게 선생님 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집 소개? 네. 혼자 사시죠? 혼자 살죠? 네. 뭐 있나? 그런데 운동도 하시고 약간 이게 남자다운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핑크 색깔이. 아. 아, 요거. 요거. 잠깐만, 요거는 누가 줬더라? 귀엽잖아요, 그래도. 여자분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직 샤워할 거라서. 아, 이제 스케줄 준비하시는 거예요? 똥도 누고. 네. 이것도 찍는 거야? 아, 들어가진 않는데. 눈 열고 할까? 아니요, 아니요. 다 찍고 있어 지금도? 네. 아니 자세를 취하는 거. 아.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소름 끼친다. 오랜만에 뵙네요, 선배님. 하이. 예. 네. 아니 근데. 하나 선배 왔는데도 팬티 파. 이거 사실 팬티도 아니야. 잠옷이지. 오늘 왜 짝달라 붙은 거 안 입고 있어? 습한 팬티. 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처럼 오해하잖아. 자, 서영 씨. 네. 아, 오늘 뭐 회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촬영. 아. 촬영 있어가지고. 부부의 삶 찍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성욱이랑 내 거랑 선배님 거. 엄청 많이 샀는데? 다섯 병을 샀는데, 성우가? 되게 선배님, 부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심. 그런 말 하면 진짜 화난다고. 나 지금 화내기 직전이었는데, 알아서 쳐줬어. 아, 선배님이 화나는 게 아니라 승빈 선배가 화난다. 화낸다고. 밖에서 자기야 했다가 좀 더 맞을 뻔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별 아무렇지 않게 자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많을 때는 하면 안 되지. 나 사실 일부러 하긴 해. 소문이 안 나.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선배님? 이제 슬슬 차 막히기 전에 미리 가려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카푸어 시리즈 있잖아요. 아. 혹시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시죠? 아, 내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예, 예. 실제로 카푸어냐. 네. 이런 얘기 막 사람들이 알아보면 해. 네. 나 이렇게 대답해. 아니요, 저 돈 많은데요? 아, 근데 되게 솔직하신 거. 아, 근데 나는 그런 걸 해. 까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네. 그냥 버리자. 선생님, 그 빨대로 받으시는 거. 빨대로 퍼먹는 거예요.
돈이 더 빨라. 너 카푸어지? 카페는 근데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선배님? 찍기 전에 대본 한번 이렇게 쓱 읽으면서 살짝씩 리딩 해보고 지금부터 이제 약간 몰입하는 거야. 얘도 수진이 찍기 전에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막 몰입하거든. 아이라인 안 그러면 웃음 소리가 안 나. 근데 이거 하면서부터 막 이제 나는 수진이다 이렇게 빙이 되거든. 조이예요? 좋아. 좋아. 네. 저 나가라는 줄 알았어. 전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잖아. 캐릭터가 세야 되는 거. 이제 선배님 촬영 가시는 건가요? 예, 예, 찍어야죠. 근데 선배님 두 분이서 다니시면 하나 선배를 더 많이 알아보시나요 혹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친구가 또 주인공을 맡고 있고. 근데 선배님 채널이시잖아요. 근데도 하나 선배를 더 많이 알아보시고. 네, 이 캐릭터 제가 짜줬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수진이가 허락해야 함 자체를. 첫 번째 촬영 장소가 집이에요, 선배님? 집. 와. 거의 집에서 다 찍어, 오늘은. 여자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들었네요. 하이, 시아. 어, 시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승민 선배 다큐를 찍고 있어가지고. 찍어도 돼, 시아? 얼마 줄 건데? 우리 집 나오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줘야지. 아 맞다. 캐릭터가 확실하지. 벌써 캐릭터에 빙의했잖아. 아 빙의한 거죠? 아 빙의한 거야. 평소엔 안 그러시죠? 그럼요. 저 진짜 돈 안 봐요. 아 오늘 여기가 촬영 장소인 거예요? 네. 시아 집인데 아. 저번 그 화에 이어가지고 이제 찍는 거라서. 아. 너 잠아. 저번에 우리 내가 너 샤넬 짝퉁 사주는 거 해서 끝나고 니네 집으로 온 거잖아. 너는 이제 나를 갖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마음을 줄 듯 말 듯 해서 막 애타게 하는 거거든? 시아 씨는 그럼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주인공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왜 얘 원샷을 잡아? 아니 또 잡으려면 투샷을 잡아야지. 아니 근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소외되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지? 와, 난 반지에 사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뒷모습부터 할게요. 어? 시작. 와, 씨. 난 반지하 사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네. 시작. 진짜 오빠 최고. 짱 멋있어. 사실 위에서 찍어줘? 응. 근데 섬이 오늘 출연은 안 하시고 계속 촬영만 해주시는 거예요? 땀이 존나 나니까 말고 있어봐. 언니 더워요? 제일 아니야. 나는 오늘 네 거에 출연하잖아. 왜? 근데 얘 거, 내 거 아니서 왜 나 계속 왜 찍어? 아니 선배 안 찍고 있어. 아니 너 나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아 집 촬영 끝나신 거예요? 어 집 촬영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남은 장면들은 밖에서 찍어야죠. 롤 큐. 나님 가성비 개싹 찌렸다. 혹시 힘들죠? 아 저 괜찮습니다. 힘들지. 오래 걸려 찍는 게.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평균 아. 몇 시간 정도 찍으세요? 짧으면 두세 시간, 길면은 한번 9시간 찍은 적도 있는 거 같아요. 9시간.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선배님 뭐 누구 닮았다는 소리 혹시 안 들으세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요? 지금 말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는. 왜요 선배님? 빅뱅?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그 이상은 안 돼 이제. 잔액 2만원대 오랜만에 찍어보네. 어, 진지하게 만날 사이 남겨. 끝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우 너도 고생했다 진짜. 얘 힘들었을 텐데 우리하고 계속 찍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주짓수 가는 거. 가야지. 가. 고생했어. 아, 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이제 주짓수 가시는 거죠? 킥복싱이랑 레슬링. 그러니까 이제 종합격투기죠. 종합으로 하는 운동을 저는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걸 하러 갑니다. 어, 아니 복장을 되게 스포티하게 바꾸셨네요. 또 그냥 운동이 아니라 예.
파이트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콕 눌러 써주고 복서처럼 아. 자, 실력 기대해봐도 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파이트코. 왜요? 표정이랑 그냥 이런 게 좀 많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온 순간만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돼. 저 지금부터 장난 아예 안 칠 거예요. 오, 마우스피스 아닙니까, 선배님? 마우스 무조건 꺼야 돼. 네? 무조건 꺼야 돼. 깡냉이 다 나가.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선수분들이신데 진짜 봐주신 거야. 네. 카메라도 있고 해서 봐주신 거고. 근데 네. 여자 회원님 한 명 계시거든? 네 팬이래. 아 진짜요? 어. 다시 잠깐만요. 예, 인사 한번 해. 아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격투기를 하세요? 격투기? 예. 아 오래 하셨어? 근데 체구가 좀 짧으신. 약해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등치가. 예. 해볼래? 팬이신데 어떻게 제가 또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하죠. 팬이면 팬이고 보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스파링 가볍게. 어. 자 글로벌을 빨리 하자. 아니 그 아니 저 어. 힘들이 없어요. 쫀 거야? 아니 쫄았어? 아니 근데 죄송 시간 내주세요. 배고 제가 강의가 조금 죄송스러워. 제가 좀 살살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그러면. 어 시작.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잡았다 됐다 뽑아 오케이 이대로 돼 오케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진짜 훈련처럼 한 거죠 지금 어 진짜 훈련이고 시합 나가는 걸 코치님이 좀 이렇게 강도 있게 하신 거고 일반 회원들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나만 가능해 선배님 나만 가능한 거예요 나 살아남았잖아 지금 네 수고하세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선배님? 가야지 너무 초과되버렸다 아 그래 가시 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아 아니요 선배님 체력이 지금 남아 계세요? 나 이제 놀고 싶어 아 심지어 거의 6시간 촬영하고 일단 스케줄은 다 이제 끝나신 끝났어. 거죠? 끝났어 오늘은 이게 다야 이제 그럼 집으로 가시는 거죠? 집에 갔다 씻고 사실 놀고 싶은데 그렇게 아쉽지? 아니 선배님 거의 혜선 선배 이후에 약간 운동인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헬스장은 못 갔지 쓰지를 못했어 좀 셀프 펌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선배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했다도 아니 선배님 오늘 또 제가 종일 따라다녔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내가 옛날에 꿈이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나가보는 거였어 대리로 경험해본 것 같아서 계속 설레였어 아 선배님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아까 난 격투기를 취미라고 했잖아 네. 나는 솔직히 프로까지는 될 수 없다고 봐 이제 나이도 늦었고 한 세미 프로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난 목표야 아. 언젠가 개그 부업이야 아. 취미야 취미 아. 마지막으로 저렇게 퐁당퐁당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네. 전설의 개인기 오랜만에 네.
노래 불러주는 거야 너가?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잘 나온다.